작가들의 현대 격투기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가짜무술 타격과 쉬쇼동을 중심으로 많이 성사되었던 중국 전통무술과 현대격투기 대결은 항상 현대격투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중국 전통무술가들은 영화에서 보여주던 압도적인 무기를 실전에서는 전혀 구사하지 못했는데요. 무술교류라는 명목으로 실전 스파링이 아닌 한 맞추기 등의 훈련만 하던 중국 무술가들은 실전 격투 훈련으로 단련된 MMA 격투가 상대가 되지 못했고 가벼운 패배가 아닌 떡실신에 가까운 완벽한 KO 패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MA에 도전했다가 떡실신당한 무술가 탑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술가는 바로 영춘권 6단 띵어우 선생인데요. 연문의 직계 제자라고 알려진 영춘권 6단의 띵어우 선생은 이미 중국에서 굉장한 유명 인사였습니다. 영화 연문의 인기를 등에 업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그에게 영춘권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었는데요. 하지만 쉬쇼동에게 무참히 패배하였고 또한 경기 후 그 인터뷰가 대중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因为这些影响，这些因素影响会影响我发挥，然后我觉得我的人生安全得不到保证，所以说我会有顾虑。顾虑什么呢？我怕我赢了我走不掉。你的意思就是说，假如说你真的要是把徐晓东打败了，他们就会来威胁你的安全。会一些粉丝吧。 你担心这个？担心，我心里会有这个念头，这样就会影响我的正常发挥。当时比赛的时候，中午没让你们吃饱，七个人安排两个菜。北方的那个菜我们吃不惯，第一不辣，第二的话太咸，反正是素的。 이러한 어이없는 변명으로 넘쳐나던 제자들이 줄어들고 도장이 어려워지자 그는 다시 한번 MMA에 도전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띵어우 선생에게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띵어우 선생이 신중하게 고른 대결 상대는 자신보다 체중이 10kg 정도 적은 아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킥복싱 세미프로 천진원이라는 선수였습니다. 接下来还有我们今晚最后一场民间功夫挑战赛，这是一场咏春对搏击，率先出场的是咏春大侠丁浩。 陈景云，阿虎。 他对战的是咏春大侠九枪上武咏春拳馆长丁浩。全场给他们一点欢呼声、呐喊声、鼓励声。比赛马上开始。 开始今天的最后一场比赛，民间功夫挑战赛，啊，咏春大师。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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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
啊，他现在大家都看得到，戴的是非纸手套，啊，不是戴的普通的拳套，任何地方都可以用。啊，两个人都比较小心，因为毕竟这个手套是非纸套，啊，比较薄一些。啊，中间地边很重。啊，连续的几个。Okay.
14秒 KO 获胜。本场比赛颁奖嘉宾深圳崇德兄弟娱乐文化 CEO 曲俊杰先生。这是今晚的最后一场比赛，再次的感谢所有的加盟的朋友们到我们的现场观看比赛。이번경기는체급에서도영춘권6단의띵호선생이유리한경기였는데요하지만1라운드가지나기도전에로우킥에은날카로운하이킥이폭발하며띵호선생은떡실신하고말았습니다하지만이번에도중국전통무술가의필살기는경기이후에나왔습니다먼저그는시합을앞두고과도하게훈련한탓에근육이경련을일으켰다고말했습니다또한자신이KO된것이아우의하이킥때문이아니라근육에과부하가걸린탓에경련이일어난것이라고하며카메라각도상하이킥에KO된것처럼보였을뿐이라는초등학생도믿지않을변명을늘어놓았는데요근육경련이없었다면2라운드에서아우를가볍게제압할수있었다는자신감도빼놓지않았습니다이렇게아우의하이킥한방에떡실신당한영춘권6단띵호선생이탑5중한명으로선정되었습니다경기중떡실신당한무술가탑5중두번째무술가는천청이라는중국격투가입니다천청은2012년 CCTV 무림대회종합우승2013년중국실전쿵푸대회 70-75kg 급우승으로2년연속무술대회에서우승하며그이름을알렸고이후격투기에입문했다고하는데요뿌아까우의제자였던슈퍼본반차맥선수와중국무술대회우승자출신천청선수의대결보겠습니다播球的第一大弟子来自泰国的 Super Bowl 版沙奈正面虎陈诚好我们现在看到出场的是中国选手陈诚昆仑决的首战曾经获得过很多的冠军的头衔好第一局比赛开始可以说是苏邦啊是上一次我们2015年冠军赛的四强这一季的昆仑决呢他之前是先用苏邦能有如何的表现我们看陈诚的起腿还是非常的快是的而且陈诚呢作为一个新的面孔呢我们也非常期待陈诚这场比赛的表现哦陈诚一个非常大多棒哦连续的高扫踢陈诚的速度还是非常的快而且非常的稳健如中国真功夫还有寒风舞动以及拳霸风云中外博弈对抗赛的冠军两人在赛前在网络上也是都有着非常高的预期陈诚是非常的自信而且打得非常的轻松陈诚也要小心梭邦会突然发出的这些冷招因为大家看到梭邦之前梭邦是曾经 KO 了诸如邓丽奥的邓昭玉张春雨等等多位的中国的名将干脆利落是的来踢向陈诚的头部然后迫使陈诚用手臂进行格挡这都要留给场裁去把控进行连息的连击好第二局比赛开始其实我觉得第一个回合经历之后呢这种节奏应该掌握了很多是的因为一个选手的自信呢有时候可以去甚至可以去左光现在就是连续的高扫踢又是连续的连续大概4到5次的高扫踢再一次的高扫踢
我们看到陈诚是嗨，哦，这个袭击很重，非常重，但是陈诚是扛住了，下劈腿，非常的自信。陈诚的刺拳，因为自己的这种自信而忽略了多邦这种使用冷招的这种能力。是的，在之前的比。左腿的扫踢就出来了，再次的重拳来自于陈诚。多邦这个时候转身后摆腿，嗨，哦，这是一个飞击，打吧打吧。苏伯邦是泰拳王子播球的爱徒，也被称作播球的传人。哦，连续有这几个非常精准到了，既给人感觉他一直很放松。啊，但是我们看还是，再次的飞膝。好，这是第二回合的比赛结束，第二局的比赛，嗨，好，决胜局开始，这是先发制人。我看陈诚其实还是自想采取这种接腿摔，但是他这个节奏啊，陈诚的这种节奏呢，确实有一些的，确实是慢了下来。因为要有效打击啊，也就是说你攻击的次数。倒踢，连续的重拳接顶膝，中方非常标准的泰式大棒，这是一个正蹬。已经是两记啊，这种窝心脚，马上跨步往前贴，来防止对方的这个袭击。哎呦，这一拳。比赛还有十秒钟，刘处一者又是极冷的左腿高跳踢，单着 KO 了。我们看到比赛好像是应该是压着这个医疗团队也是在及时的处理，他被 KO 的时候反应还是比较的剧烈，这一脚实在是太冷了。之前 KO by the blue corner, one by knockout. 停止动作，停止动作。显得对陈诚也是有所担心。Okay, Hugo, winner. But worry about him. You have to go ahead with the Okay. Worry about him. Yeah, say sorry for anyone in family. 경기 초반 던지기와 걸어넘기기 등 계속적인 반칙으로 경기를 이끌어간 중국 무술대회 우승자 천청이었는데요. 화가난 슈퍼본 반차맥은 위력적인 니킥과 하이킥으로 대응했고 시종일관 두들겨 맞던 천청은 결국 경기 종료 직전에 하이킥에 제대로 맞으며 떡실신해버렸습니다. 이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잘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본의 하이킥에 떡실신당한 천청이 탑5 중 두 번째 무술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